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님사랑입니다. 자, 오늘은 정원에 있는 아주 멋진 나무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나무들을 수십 년 동안 갖고 나온 건데 정말 멋지게 수영을 잘 잡아놨습니다. 개나리도 있고, 이쪽에는 소나무. 이렇게 잘 나무를 만들어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은 아주 혹솔이죠, 혹솔. 밑부분이 정말 좋습니다. 이런 나무들은 밑부분을 확실하게 보여 가지고 매력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. 그쪽에 저렇게 싹 그냥 타르타르 내버려. 이 나무도 옮긴 나무인데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나무 같습니다. 보면 피도 이쁘고 수영도 좋습니다. 손을 좀더 긁어보라. 네, 뒷부분 근상을 잘 따듬어야지 이 나무 매력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지, 좋은 소재가 숨어져 있어 버리면 또 이런 밋밋한 소나무 돼버리니까. 자, 이 나무는 또 능소화. 능소화 나무인데, 멋있게 한 12cm죠. 대작입니다. 자, 이 능소화도 자,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무는 음목소인데, 수영이 아주 정말 일품입니다. 잘 생겼습니다. 이 나무들을 오늘 다른 데로 옮겨서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분도 예쁘게 해야 됩니다. 또 이 벽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애매한 작업이 있는데, 또 이런 부분은 또 밑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하면 또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작업을 잘할 수가 있죠. 완성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저 산 거시기로 뛰어. 차로 뛰어라고, 차로. 자, 올려요, 올려. 실포하고 있습니다. 한차 실포. 마침 바로 보고 있습니다.